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동은리에 있는 컨테이너 농막주택 부지 할 만한 땅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자, 우리 땅 앞으로 1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도움식으로 된 하우스 농막하고 그 다음에 또 징크 판넬로 된 농막 한동 요 땅은 몇 달 전에 등기를 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한 땅은 요 농막 주택지를 지나 또 중간에 컨테이너 농막 주택지를 지나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땅입니다. 자, 2차선 도로변에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비포장 도로는 세 분이서 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중간에 컨테이너 농막 주택을 지나서 우리 땅으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거닐고 있는 도로는 세 분이 지분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땅 안에는 왕번나무가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어서 모양이 이쁘지는 않습니다. 자, 계곡 있는 위치하고 우리 땅 위치하고 높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계곡으로 바로 못 내려가요. 내려가다가는 박살 나겠네. 나중에 이 땅을 사면은 계단식으로 만들든지 그래 해야 되겠다. 자, 우선에 그 우리 땅 위치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제가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정면에 보이는 산은 가야산 국립공원입니다.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총 평수가 300평인데요. 도로 지분으로 약 28평. 지금 제가 서가 있는 네모 반듯한 땅이 272평입니다. 금폐율 20%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저것 건물 약 10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나? 자, 272평이 20% 그렇다면은 보자. 100평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한 5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저주편 다리에서 도로 포장을 해서 우리 땅까지 와야지 건축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참고하시고, 지금은 농막을 하나 갖다 놓고 왔다 갔다 주말 세컨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건축 허가를 내려면은 2차선 도로에서부터 우리 땅까지 도로 포장이 되어 있어야지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일 앞에 있는 땅 주인은 어차피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돈 부담은 안 하실 거고, 중간에 있는 땅 주인하고 마지막에 있는 땅 주인하고 서로가 협의해서 돈을 공동으로 투자해서 도로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도로 포장하면서 상수도도 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상수도 계단기까지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계단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하수를 파는 금액하고 상수도를 인입하는 금액하고 서로가 전자보면 되겠죠, 그죠? 어느 게 맞노? 상수도를 인입하는 비용, 지하수를 파는 비용, 서로 비교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농막주택지는 나중에 저 가야산을 보고 농막을 앉히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서향 방향으로 농막을 설치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는 기본거리 있기 때문에 인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 간섭받지 않는 프라이빗한 곳에 위치한 땅입니다. 어? 이 뭐고? 이거 뽀뽀인데 이거 어떻게 있나? 지금 우리 땅은 평평한데요, 흙을 지금 성토 작업을 해 놓았는 상태인데 돌하고 흙하고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포크레인 가지고 돌 골라내기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자꾸 땅을 높이가 될 것도 아니고 위에다가 고운 흙을 몇 차 갖다 들어붙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돌 골라내기 작업을 안 해봤어요, 이게. 나중에 돌 골라내기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거. 흙이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엉망이다, 흙이. 자, 물소리가 들리시죠? 들리는데 우리 땅이 계곡에서부터 너무 높게 앉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려갈 때는 뭐 밧줄 하나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뭐 철계단을 만들든지 그래 해야지 계곡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밑에 여기 지금 다슬기하고 민물고기는 지천입니다.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반도들 고기 잡아봐서 압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많이 잡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세로폭은 약 35m, 가로폭은 약 25m 정도 됩니다. 폭은 아주 알맞은 크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가야산 국립공원 아래고, 또 이 동네가 살기 좋습니다. 전원주택들도 쏙쏙쏙 들어서고 있고요. 또 오염원이 없어요. 다만 저쪽에 저 전원주택이 보이시는 그 뒤쪽에 저쪽 멀리 축사가 한동 있는데 그 외에는 이 동네는 축사는 없어요. 저거밖에 축사지 딴 곳은 축사가 없어요. 그래서 공기가 아주 맑아요. 자,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2차선 도로변에서 도로 포장을 해서 들어와야지만은 건축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농막 주택밖에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농막 주택 설치할 수 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도 묻어도 됩니다. 정화조 묻으면은 우리 설계사무소 가서 저 배치도 이런 거 거래해야지 정화조를 묻을 수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 지금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는 왕번나무하고 저 앞에 지금 호두나무 한 그루 서가 있습니다. 왕분나무가 관리가 안 돼서 엉망이다. 지금 제가 거닐고 있는 이 도로 포장이 되어 있어야지 건축 허가를 낼 수 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컨테이너 지금 농막주택지 주인하고 협의해서 도로 포장을 하는 데 대해서 금액을 서로 비율로 맞춰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다. 고 집어 문자 주십시오, 사장님. 예, 예, 오늘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뭐 웬만한 큰 차는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용태요 계곡 좋다. 여름 놀기 좋겠다. 아따 이 사장님 정말 잘해놨대. 참 엉망이는 땅이었는데 잘 만들어놨다. 나중에 우리 땅도 여기 사장님처럼 이렇게 가꾸시면 됩니다. 돈 많이 들어갔겠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가천면 동원리 농막 주택 부지 할 만한 땅, 또 건축 허가를 내려면은 지금 지금대로 공사를 포장공사를 해야 된다 하는 거. 자, 우리 땅은 첫 번째 농막주택 있고 중간에 컨테이너 농막주택지 있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땅입니다. 자, 갈산국립공원 아래에 계곡 끼고 주말 세컨 농막주택지 소개를 했습니다. 자, 부동산 꿀팁 또 멋진 매물 많이 많이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계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가야산 국립공원 아래 마을입니다.